희귀 난치병 그러면 한 2만 명에 한 명인데 이런 애들은 한 10만 명 중에 1.5명? 뭐 아주 드문 경우죠. 그 중에서도 꽤 심한 편이에요.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아리한테 아빠가 없는 거. 왜냐면 다른 사람들 아빠가 왔을 때 되게 부러워서 쳐다보거든요, 아리도. 근데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딸 아리아나가 세상에 태어나던 날 엄마에겐 기쁨과 슬픔이 한 번에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발병률이 낮아 희귀하다는 분열 뇌증. 그로 인해 아리아나의 시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딸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지난 10년간을 절망 속에서 살아온 엄마. 10살 아리아나와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도 이렇게 누운 채로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전부인 아리아나. 밖에 아리 시장 보러 가자. 아이는 온몸이 굳어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엄마와 아리아나는 잠깐 대문 밖을 나서는 일도 쉽지 않은데요. 야, 똥물에서 힘 빼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아리아나에겐 어느 것 하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걷지는 못하나 봐요. 아예 아무것도 못해요. 앉는 것도 안 되고 의사소통만 약간 될 뿐이고. 아리 똑똑해. 맑게 알아들어. 맑기만 좀 알아듣고 표현은 못하니까 지금 어디 아프다 먹고 싶다 그 말은 못하니까 다 알아서 좋아. 아리아나는 선천성 뇌기형인 분열뇌증을 앓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의 많은 부분이 비어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도 치료 방법도 알 수 없는 희귀병입니다. 뇌가 이제 선천성 기형인 분열뇌증으로 얘는 이제 좀 심해요. 한쪽 그 왼쪽에 한 3분의 1 정도가 쪼개져서 없는 상태고 그 아래쪽도 쪼개져 있고 반대쪽도 쪼개져 있고 양쪽 다 뇌가 이렇게 절개되어 있는 상태인데 왼쪽 전두엽 쪽에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절개돼 있고. 네. 뇌가 그만큼 없고 모자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정신 지체, 그다음에 언어 지체, 운동 지체 등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런 뇌를 갖고 있더라도 계속 발달은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도와주지 못하면 점점 나빠지죠. 그래서 발달을 갖다가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자. 거기 섰다. 그런 딸의 곁을 10년째 지켜온 엄마. 엄마는 지금보다 나아질 거란 희망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태어나고 지금 집에서 며칠 생활했는데 집에서 해먹은 게 이제 김치랑 계란찜, 김 이렇게 먹었는데 오늘은 조금 거기서 소고기 사다가 미역국 좀 끓여주려고요. 미역국 끓일 거야. 늘 그래왔듯이 엄마와 아리아나의 시간은 오늘도 더딘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